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4회 김정힌 또 섭료 작가전을 열게 되어서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요. 오늘 평생을 가고 싶은 우리 한 20분의 귀하신 손님들을 경주, 부산 또 이런 곳에서 모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부르시면 이 김정힌은 또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 제4회 김정힌 개인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약속하게 하는 개인전이기 때문에 소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사례를 진행하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천년의 빛을 열다에서는 매화나무와 또 사슴이 주제입니다. 그 이유는 매화는 사계에 피는 계절의 변화에 아주 민감한 식물입니다. 초봄에는 눈 속에서 봄의 전령사처럼 제일 먼저 꽃을 열매를 알리는 봄의 시작을 알리죠. 그리고 봄에는 초봄은 그렇고요. 봄에는 또 매실 열기 전에 매화꽃이 아주 예쁘게 열리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또 흡족시키고 있죠. 여름에는 이제 거기에서 매실의 향기로 온 열매가 열립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이 열리죠. 그리고 겨울은 잎사귀가 앙상하지만 나름대로의 또 멋을 풍류를 가진 선비의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슴을 비유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사슴은 십장생 중에 한 개로서 십장생의 그림에서도 사슴은 아주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사슴은 금강가야에나 다른 고려 쪽에서 볼 때 금강에 많이 올리는 그런 사슴뿔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옛날에 사슴은요 아주 신선처럼 귀한 할아버지가 자손이라고 할 만큼 귀한 사람이었는데요. 사슴이었는데요. 나무꾼이 산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화살에 맞은 사슴을 구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 사슴을 취해주고 숲속에 숨겼는데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서 자네가 나의 아들을 구했구나. 감사하다. 그러니 앞으로 자손 대대로 훌륭한 벼슬을 할 수 있도록 예수가 이렇게 해서 후손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성장을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슴과 매화를 접목한 이유가 섬유 작가이고 공예 작가이고 또 평생 교육원을 운영하는 김정희이지만 앞으로는 또 매화와 또 매실 사슴을 가지고 또 2021년 하반기부터는 다른 사업을 또 주도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오늘 제가 4회 개인전에는 사슴과 또 매화나무를 접목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저희 작품 세계를 구경하시고 감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국공예문화예술연합회의 노수호 총재님의 또 저의 호자이시고 또 디스플레이더이시죠. 네, 인사 말씀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우리 모친 양면으로 또 모두 이 사람과 또 공주와 이상, 그 이상에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 바쁘셔도 코로나에 또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와주시기 때문에 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쟁이 사람이건 어제 아래 방이 그림은 이틀로 담을 채워지는 그림입니다. 아주 이 보면 아주 그림이 좀 특이합니다. 이 그림이 예,
다른 그림은 또 어떨지 모르지만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가 그 김경희 선수의 작품들을 하는데 어차피 이 작품들은 자기 얼굴입니다. 얼굴. 예, 얼굴이고 또 이 사람도 뭐 물론 공인들이 많이 있고 애들이 많이 있지만 뭐 이 그림에 대해서는 또 내가 보면 내가 이 같이 도와줘야 될 일이 있으면 분명히 도와주는데 나는 이런 작은 일을 밖에 못 도와준다. 예. 이 아주 기술적인 이 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 무슨 어찌보면 종료합니다 지금. 어찌보면. 예. 그래 어쨌든 간에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너무 감사드리죠. 저의 디스플레이로 오시고 저도 우리 종재님께는 선생님이나 다름없습니다. 한 7년 동안 모시고 다니면서 전국을 모시고 다녔죠. 공부를 좀 시켜드렸더니 이렇게 좋은 디스플레이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감사드리고 감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또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 그 출판 시인에는 시인 작품으로는 우리 총재님을 주제로 제가 작품을 써냈습니다. 그 다음에 출판사에 가면 거기에 나올 거예요. 나한테 한번 또 소개를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정 소개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국회의원 박원수 축전이 왔습니다. 천년의 빛을 열다 느낌 제4회 김정희님의 개인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성과 열정의 손이 담긴 작품을 통해 조금 움츠러던 마음의 이해와 지은행은 결실의 장을 열 것으로 기대하면서 축하드립니다. 네, 강기훈 국회의원님의 네, 축전입니다. 실록이 짙어가는 계절 올해 제4회 김정희님의 개인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닦고 닦은 문화예술기량을 마음껏 선보이는 장이 되길 바라며 이런 전시회에 기울인 노력만큼 큰 보람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형두 국회의원님의 축전입니다. 오늘껏 깊은 제4회 김정희 개인전 천년을 열다 느낀 전시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작의 열정으로 오늘 전시회를 개최하신 김정희 대표님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시회가 오로지 한 길만 걸으며 장작의 삶을 걸어오신 김정희 작가님의 예술혼의 순수한 자연의 색깔을 통해 전달되는 뼈깊은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너무 아름다운 글귀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세 분께도 따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민 소개가 있겠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 먼저 오신 분이 적혀 있어서 사례를 낭독하고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저의 여기 계신 분들은 영원한 기민들이죠. 김영도님, 경주농촌학교 교장선생님, 또 체리 와인의 우리나라의 선구자이시고 우리나라에는 체리 뭐죠? 와인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일 경상남도 공익협동조합의 이사장님 또 경상남도 지정장인 우리 작가이십니다. 우리 허일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이선혁님 홍명발전위원회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용 엔터테인먼터 대표님 오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큰용 테인먼터 대표님의 연예인이십니다. 포스가 그죠? 네, 김호근님 마산살리기 범시민연합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진 작가님 지상 예, 예. 권입니다. 지상은 사진 작가님. 네, 우리 전국 공모에서 많이 우수한 성적을 내시고 하는 우리 사진 작가님을 특별히 제가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화협회 건강 제가 말씀드렸죠. 시화협회 아주 귀한 발걸음 하셨는데요. 문학과 우리 관장님, 고두수님 모셨습니다. 네. 돌아갑니다. 자르면 재미가 없겠죠. 오래 갖고 있어 재미가 있지. 그대로 계세요. 카메라 한번 잡아놓고 주인공부터 잡아놓고
그대로 계세요. 자르지 마세요. 제가 카운트 하겠습니다. 네. 자, 2021년 오늘 6월 1일이죠. 오늘 2일. 우리 김정희 우리 선생님의 제4회 개인전을 축하드리면서 천년의 빛을 열다 느낌 지금부터 그 커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커팅은 제 카운트에 맞춰 하세요. 자. 가위 잡았죠? 자, 하나, 둘, 셋! 그대로 커팅한 것, 가깝겠어요? 잡겠어요? 네, 박수 한번 쳐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키코 잘라주기 있겠습니다. 키코 준비를 하겠습니다. 잠깐 계세요. 자, 제4회 김정희 개인전에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천년의 빛을 열자 느낌. 지금 그 여러분들이 케이크 커팅식에 참석했습니다. 자, 맛있는 떡시루에 자, 귀를 기울이시고, 자, 칼을 잡았죠? 자, 커팅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예. 이 사장 뭐냐? 아, 이거 자르는 거 맞아. 자르세요. 네. 오라이. 아유, 자. 아이고. 자, 우리 같이 사진 찍고. 네. 자, 같이 사진 찍고. 예, 그 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떡 뒤로. 떡 뒤로 쭉 아니. 너무 많이 가지 말고. 떡 뒤로 쭉 서면 돼. 조금 더 붙었어요. 뒤에 서사이도. 자, 어깨를 겹치고. 마스크 써야 돼. 마스크를 벗으면 잠시 한번 벗고, 입은 말씀하지 말고, 잠시 마스크 한번 벗으면서. 대화는 신경하시고요. 됐네요. 그렇게 됐어요. 자, 대화는 하지 말고, 손만 한번 해주세요. 자, V자, 네. 그대로 계세요. 자, 화이팅 하면 여러분 손만을 합니다. 자, 제4회 김정희 개인전 화이팅 한번 할게요. 화이팅! 화이팅! 예,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마스크 써서 그러면 되지 않나요? 마스크 써서 그러면 되지 않나요? 네, 네. 네. 마스크 쓰고 나면 찍었어요. 나가는 것만. 마스크 쓰고 나면 찍었어요. 네. 관리 나갈 때. 네, 그 밖에 나갈 때. 그러면 대표님 한 번만 더 찍어주세요. 네. 마스크 끼고. 자, 다시 찍어주세요. 뭐. 사진은 데크 와우가 했으니까. 네. 카팅 데크만 저기 사진 한 장만 보내달라고. 다시 인당카. 데크 와우.
맛은 드시는 것도 될 거 아닌가? 다른 것도 아닌데 뭐. 맛은 드시는 건 맛으로 보고 기대도 기대도 누가 기쁜 거 아닌가? 맛은 또 없는 사람 있으세요? 다 있지. 또 있어요. 아, 맛은 있어요. 맛은 없어요. 아까 몇 표? 그러면 없어요. 자, 대신 시간이 그 자리 나오세요. 자, 우리 노총재님 저 들어가서. 네, 마스크 이거 없습니다. 저 들어가세요. 네, 네, 네. 그 주인공은 있어요. 사이 띄우지 말고 사이 바짝 붙이고. 내가 시끄러워. 선생님, 전비 선생님하고 성경샘 보이세요? 대장님! 제가 10장 찍었어요. 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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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대로 봤네. 진짜. 질났다. 네. 저는 성류공예가 김정희라고 합니다. 남은전이고요. 제가 한 10년 정도 성류 전공을 하다 보니까 성류공예를 받았는데요. 벌써 네 번째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매화와 사슴이거든요. 그 이유는 십장생 중에 사슴이 아주 중요한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슴은 장수와 그리고 태양과 같은 아주 높은 땅과 그런 것들과 같이 되어 있는 땅의 소시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중요한 사슴입니다. 그래서 건강과 또 재물과 복과 희망을 선사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매화와 사슴을 주제로 제 사회 개인적으로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2021년부터 앞으로 제가 추구해야 할 그런 사업의 또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슴과 매화를 엮어서 개인적으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그만 경천남도 공예협동조합 빈갤러리에서 한 40년 전에 성류와 도자기 그리고 천년연생 이걸로 가지고 제가 또 전시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할 예정이지만 또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공예문화예술연합회의 이사장으로서 한국공예문화예술교육원의 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후배 양성과 앞으로의 또 성류공예에 발달할 수 있는 발달 또 큰 걸음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사회 우리 김정희 우리 개인전에 오늘 천년의 빛을 열다 주제를 느낌으로 하셨는데요. 축하드리고요. 정말 그 모습도 아름답지만 그 염색 그 색감 정말 오늘 제가 이 갤러리를 둘러보면서 제가 그 카메라에 담았는데 정말 아름답고요. 참 그 찬란한 그 천년의 그 고찰 그
색감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염색 이 자연의 염색이겠죠. 이걸 참 어떻게 이런 색감이 나오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오늘의 주제가 천년인데요. 니언을 잘못 써서 또 천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연의 색감을 그대로 담은 천년 그리고 우리 세월을 나타내는 천년 이걸 섞어서 제가 천년이라고 했는데요. 자연에 나가보면 나뭇가지가 보면 나무 잎사귀나 그게 좀 태고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잎사귀고 색이잖아요. 그걸 제가 마음으로 느끼고 담아서 표현하려다 보니까 저는 좀 화려한 색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자연빛을 그대로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빛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정말 좋습니다. 아, 축하드리고요. 이 성황리에 오늘의 전시회가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존경합니다. 예. 멋있습니다. 네. 이따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된다고 물었어요.